네, 어제장 마감 이후 전해졌던 주요 국내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G그룹과 관련된 소식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KG모빌리티가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려던 에디슨 모터스의 인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KG모빌리티는 에디슨 모터스의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3월에는 투자 희망자 LOI를 접수했고 투자 인수 제안서까지 현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부 이사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되게 된다면은 에디슨 모터스와 조건부 투자 개혁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에디슨 모터스 같은 경우는 국산화율 85%에 달하는 전기 버스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KG 모빌리티는 자체적인 기술 경쟁력뿐만 아니라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을 통해서 앞으로도 충분히 회생이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앞으로 KG 모빌리티는 동남아시아에서 버스 사업을 확대해 가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KG그룹주들 일제히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KG스틸, KG ETS, 그리고 KG모빌리언스, 그리고 KG케미칼까지 일제히 올랐기 때문에 오늘 장 출발하고 나서 KG그룹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제 수선아리튬에 이어서 구리 공급 계약까지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구리 중에서도 고순도 구리인 전기동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일제히 강한 매수세가 시간의 거래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비 첨단 소재는 우선 시범 물량으로 오는 8월까지 이 콩고산 전기동 500메트릭톤을 부산항에서 인도받아서 D사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추후 협의를 통해서 물량을 늘려가며 정기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계획까지도 밝혔습니다. 이 구리는 응용 범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이 기능제나 전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EV 첨단 소재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이런 2차 전지와 관련된 핵심 소재 확보에도 굉장한 노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올 한 해 비즈니스 영역을 보다 넓혀가면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투자자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출발 이후의 상황도 지켜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G 이노텍이 현재 부진한 1분기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매출액은 4조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453억 원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60% 정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줄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적표가 좋지 않았던 대표적인 이유로는 아이폰 14의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중국의 장저우 공장의 폐쇄 문제가 불거지면서 애플 아이폰 14가 제때 많이 팔리지 못했던 게 결과적으로는 실적에도 반영이 됐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1분기에는 계절적인 비수기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IT 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감소됐지만 스마트폰 고성능 카메라 모듈 공급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여기에 전기차나 자율주행용 부품 공급 확대도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들어갈수록 보다 좋아지는 전망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러시아에 있는 공장을 전면 철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현대차가 원하는 시기에는 언제든지 다시 공장을 사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이야기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매각 대금은 어느 정도인지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기존의 러시아 공장에 1조 원 가까이 투자금을 내놨기 때문에 대규모 손실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생산이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까지 악화되면서 올해 현대차가 현재 러시아에서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각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확정된 바는 없다라는 게 현대차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지만 러시아에서의 큰 규모 손실이 예고돼 있는 만큼 오늘 현대차의 움직임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뷰 이은주였습니다.